인사만을 보나? 인사만을 보자. 오랜만에 이제 이사회 했는데 이거 됐고 사실 제가 가정에 세 가지 한 가지 해서 내가 좀 준비했는데 작년에 뭐 언제 했고 원래가 이야기 한번 해보게 우선 저 작년에 4기 챔피언은 작년에 언제든가 막 8월 24일 날 했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특이한 사항이 하계 캠프를 전번 회의할 때 우리가 하계 캠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공식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자라고 이야기를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안건이 당선된 거죠. 일단 하는 거는 이제 결정이 안 되고 어디로 갈 것이냐 하고 그때 보니까 개인은 3만원 내고 가족은 5만원 내더라고. 그래갖고 진행하고 아마 그 돈 가동에 쓰고 대비해서 조금 보셨을게요. 그때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나가진 않으니까 어떤 체육 때는 작년에는 9월 14일 했는데 우리 추석이 9월 8일이다 그래갖고 추석 전에 했다고. 근데 예년 전에 했는 거만 항상 추석 전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여율이 저절로 추석 뭐 1주 남겨놓고 하다 보니까는 처음에 뭐 벌칙으로 된 거 이렇게 해갖고 작년에는 추석이 좀 땡기는 바람에 9월 8일 추석이라고 9월 14일 날 다음 주에 해갖고 이제 체육대 하니까는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추석이 또 틀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 공식 때는 작년에는 언제는 11월 9일 날 했거든요. 뭐 이거는 우리가 뭐 대회만 결정하면 되니까 참전용으로 내가 좀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 올게 추석이 언젠 가면은 9월 27일이라 작년은 9월 8일 추석이었는데 오늘 9월 27일로 해갖고 이제 좀 뒤로 좀 미뤄졌지만은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대회를 어서 오십시오. 아 어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조로 지금 앞으로 남았는 대회 우리가 이제 가볼 만한 대회 그러면은 능모로도 안 되고 우리 주변에서 가까운 대회를 내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어차피 7, 8월에는 그 대회를 갈 수 없다.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내가 대회를 저번 대회 사이트에 올랐는 것만 보니까 9월 6일이 충주, 9월 13일이 기전, 9월 20일이 금산, 10월 3일이 계산, 10월 3일 계산은 이제 토요일 개최전이라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10월 4일이 청원 영동 훌트라가 10월 10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동을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대회가 10월 9일 진해가 11월 8일 예를 들어서 4천 대회는 찾아본 게 없더라고. 아니, 말로 됐어. 8월 20일. 8월 20일은 너무 더워. 네. 그래서 내가 준비해놓은 사항은 여기다 합니다. 그러니까는, 나머지 이제 저희는 일본부터 해갖고, 네.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가면은, 제한 좀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
양아리 했을 때 한번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조만간에 양아리 했을 때 한번 했으면, 이제, 이거는 이제, 공식이 아니고, 이렇게 번개를 쳐가지고, 한번 했으면 어떻겠나. 야당에서 주장하면 되지. 야당에서 이제, 야당에 집에다, 야당에 독재면 공식이 있구나 하니까. 일부러라도 아니면 한글날 사람을 찔러가지고 이만 아닌 사람한테 네가 올리라 이랬으면 해가지고 이거를 불러야 되는데 내 생각은 그런데 이게 그거를 그때 여기 아까 내 이야기하고 하락하는 거 뭐 앞으로 나와 한번 됐어 아까 6일 11일 예 예 뭐 다른 점 뭐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 좀 물어봐.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하라, 비트비트하기 하고, 이렇게 해서, 안을래 봐라. 내가 그거를 수립해서 뭐, 인사청사 이런 자원회 내가 봐도 지금 이부 그냥 장담이 들어와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하면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 전국적으로 알겠습니다. 너무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앞으로 그 좀 연락 좀 취하고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성호성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조심하시는데 저도 안 나오는 거 한국에서 제가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예. 아, 보고 싶다고 한번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는 우리 마라톤 클럽은 무슨 뭐 회사 이런 물건 알고 나이로 쓰는 것도 아니고 진짜 회직 굳이 따지는 것 자체가 웃긴다고 봐요. 물론 우리는 회직을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너무 거기 얼마 있는 것도 다 아니라 봐요. 동호회인데 정말 회원들이 회원을 위해서 위해서라면 회직하기 좀 뭐 굳이 나더라도 다 회원들 이야기인데 서로 이해를 해주는 게 난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막 의도적으로 딱 보고 찝어가지고 막 그 총회할 때도 막 그걸 공식 의도 얘기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박사님처럼 그냥 끌어안아야 돼요 근데 쟤는 아니라고 이제 배척하면은 점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같이 가도록 만드는 게 우리 일인 것 같아요 진짜 우리 공부 직접 잘했는데 진짜 우리가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